지금 딱 있어. 아,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인트 존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세인트 존스까지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고급 숙소이긴 한데 반려견 최대 두 마리까지 여기 동반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지금 로비인 것 같아.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서인지 몰라도 지금 캐럴 소리도 들리고, 저 보이세요? 트리도 막 이렇게 꾸며놓고, 선물 상자랑 산타도 있네. 아이들이 진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일단 먼저 체크인부터 하겠습니다. 방 안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14층 도착했습니다. 일로 가나? 일로?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끝에 있어가지고. 와. 굉장하네. 여기 뭔가 대리석도 있고. 너무 이쁜데요? 손님께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참. 여기 아침 딱 일어나면. 따라따라따. 아, 여기도 방이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원 플러스 원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한 8명이서 와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방이 너무 넓어서. 닫으면 투룸! 아, 이게 투룸이네요. 여기 화장실 같은데, 뭐 비데도 있고, 여기 무난하게 샤워기도 있고. 아, 여기 거울 있네요. 여기 거울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가산점 일단 이게 뭐죠? 어메니티 샴푸. 네, 여기는 뭔가 문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와, 아, 여기가 베란다네요. 왜 오세요? 테라스라고! 테라스네요. 아, 보이세요? 산 반, 바다 반. 아,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1층이죠? 네. 1층에 안방. 안방? 안방 들어가는데? 저거요? 밀탑이라고 하는데, 빈 수명한 데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아, 근데 지금 일단 레스토랑 먼저 가서 밥 먹고. 네. 가시죠? 저희 지금 점심 먹으러 왔는데, 여기 16층에 히노스 레시피?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데, 여기는 아침에 조식 뷔페도 한다고 하네요. 저기 메뉴판 보시면은, 샐러드도 있고, 파스타 종류랑, 여기 스테이크도 있네요, 스테이크. 굳이 밖에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가족들이나 연인끼리 먹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짜란! 여기에 지금 저희가 시킨 음식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보이세요? 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빨리 먹고. 너무 좋아요, 진짜. 저희 언제 먹어요? 이게 신메뉴래요. 이거는 약간 녹았는데 생크림 원래. 약간 정말, 정말 잘 먹겠습니다. 와. 아, 여기가 그 16층에 있는 인피니티 풀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진짜 핫하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에서 이 선패드에 놓였으면은 얼어 죽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바다에서 보면서 뭔가 좀 여유를 즐기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여기 꿀팁! 여기서 제가 인생 사진 찍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다들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가 물이 굉장히 따뜻해요. 물이 그냥 딱 있어. 새로운 바가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 근데 왔는데 그 사진관이라고 적혔네요. 뭐지? 따라란. 여기 무슨 방탈출 같은데, 방탈출? 보이세요? 뭐야. 오늘 길을 걷다가, 네, 알겠습니다. 길을 걸었다네요. 여기 진짜 방탈출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수화기를 들고 아래 문제 맞추래요. 이거 3 더하기 8 나누기 2. 자, 정답은 뭘까요? 네네, 7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 오! 봤어요? 진짜 방탈출 같다.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지금 메뉴판인 것 같은데. 레코드판이죠, 이게. 레코드판. 되게 신기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칵테일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나중에 여기 오실 때 좀 알고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짜란, 제가 지금 칵테일 한잔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깐만 눈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 양치 안 하고 누워요? 잠깐 쉬다가 아 맞다! 허니 우리 일찍 찍어야 되잖아? 여기는 옆 건물에 있는 건데 지금 입이 심심해가지고 지금 편의점에 왔습니다. 지금 이거 브이콘 아세요? 브이콘? 이거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거잖아. 이것도 먹고요. 이거 뿌셔뿌셔. 이거가 이게 진짜 이거 바베큐가 이거 진짜 대박 아닐까? 근데 와칸다가 양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사주는 거예요? 이거 삽인 거 알죠? 회사 돈으로 회사 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요렇게. 아 오늘 너무 고생해가지고 전 저를 위해서 몸 좀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제가 원래 아침밥이 진짜 안 먹는데 회사 돈이라서 이제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넓고 깔끔해요. 떡갈비도 있고 이게 뭐죠? 베이컨? 베이컨.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아침 조식치고는 너무 음식이 많고 좀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네? 채식을 안 먹는 줄. 아, 네. 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게 토마토를 원래. 굉장히 토마토스러운 맛이네요. 네? 아, 배불러. 아, 근데 여기가 애견동반 호텔이라서인지 몰라도 강아지들 보니까 저희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네요. 저는 일단 먼저 빨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다가 진짜 이쁘네요. 아. 여기가 그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한 1분 거리 바로 앞인데 세인트 존스 호텔이 약간 뭔가 그 크루즈 느낌도 나요. 배 같은? 그래서 여기 연인들이랑 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추억도 남기고 여기 보면 등대도 있고 뭔가 진짜 물도 맑아요. 좋네. 그만 뜯도록 하겠습니다.